안녕하세요, 호군입니다. 오늘은 제가 갤럭시 버즈 라이브의 음질 테스트를 위해 가지고 장비를 세팅해 봤습니다. 이걸 귀에 꽂는 이어폰이기 때문에 어떻게 테스트할지 좀 고민을 하다가 이 자성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컨덴서 마이크 위에다가 올려놓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자석이 붙어 가지고 귀에 꽂은 것 같이 똑같은 현상이 되겠죠. 그래서 갤럭시 웨어업에 들어가면은 일반 모드부터 여러 가지 모드가 있는데, 자, 핸드폰 화면을 녹화를 좀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들어가지고 화면 녹화. 자,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일반으로 놓고 저 허군 영상을 틀기 위해 가지고 자 유튜브로 들어가서 제가 가지고 있는 동영상에 들어가서 수원 화성을 찍었던 영상이 있어요. 그 수원 화성 영상을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일반 모드고요. 일반 모드일 때 이런 식으로 귀에서 들리는 거죠. 자, 이제 제가 모드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저음 강조 모드. 저음 강조 모드로 바꿔가지고 영상을 또 틀어볼게요. 자, 이번에 모드를 다시 바꿔가지고요. 웨어러블에 들어가서 풍성한 음악. 풍성한 느낌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풍성한 모드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모드를 다시 한번 하나 더 바꿔볼게요. 이거 마지막으로 고음 강조. 고음 강조 모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왕 하는 김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선명한 음악. 선명한 느낌의 음질은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갤럭시 버즈 라이브 이외에 애플 에어팟 프로로 연결해서 들으면은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그것도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갤럭시 버즈 라이브 그리고 애플 에어팟 서로 음질을 비교해 봤고요. 이게 이제 노이즈 캔슬 이어폰이다 보니까 실제 귀에 낀 느낌으로는 좀 비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렇게나마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음악을 비교해 봤습니다. 음질을 비교해 봤고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